안녕하세요. 파이킹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스피드 문답안기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는 작물 재배, 토양 관리, 유기농업 일반 이 세 과목에서 각각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되고요. 합격 커트라인은 36문제,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역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고들기보다는 문제와 답, 짤막한 해설과 함께 문제를 읽으면 바로 답이 떠오르도록 연습해 나가는 연상 학습법이야말로 초단기 합격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스피드 문답안기는 관연도 기출 문제 약 2000문제를 분석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300문제를 문답안기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시험장에 입장하시기 전까지 짬짬이 반복해서 듣기만 하셔도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작물은 야생식물보다 생존력이 강하고 수량성이 높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물은 야생식물보다는 생존력이 아무래도 강하지 않겠죠. 틀린 말이겠죠. 야생이 강합니다. 따라서 작물은 야생식물보다 생존력이 약하고 하지만 수량성이 높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물은 야생식물보다 생존력은 약하지만 수량성이 높다. 지온 상승 효과가 가장 우수한 멀칭 필름의 색은 무엇일까요? 유치원생도 알겠죠. 투명색일 것입니다. 투명색이 많은 빛을 투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지온 상승 효과가 있겠죠. 지온 상승 효과가 가장 우수한 멀칭 필름 색은 투명색이다. 섬유 작물이 아닌 것은 제충국. 제충국은 양료 작물입니다. 섬유 작물이 아닌 것은 제충국. 제충국은 양료 작물이죠. 전목 재배의 특징이 아닌 것. 그럼 전목 재배의 특징이 뭔지 알아볼까요? 전목을 하게 되면 수세를 회복하고요. 병해충 저항성이 더욱 증대됩니다. 그리고 정자 번식이 어려운 그런 작물도 번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돼요. 또한 환경 적응력 또한 강화가 됩니다. 약화가 됐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전목재배의 특징. 전목재배 아 좋은 거구나. 전목재배는 수세도 회복시켜주고 병해충 저항성도 증대시켜주면서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도 번식할 수 있게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환경 적응력까지 강화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에 수분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 토양에서 위쪽 방향의 증발을 방지하면서 아래 방향이죠.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위쪽 방향인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 아래쪽 방향의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 이 포장 용수량은 중력에 견뎌서 저장 가능한 최대 수분량을 말하고 토양 내에 소공급만 채워진 수분 상태 그리고 관계 및 강우 2-3일 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 지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스프링쿨러 관계입니다. 스프링쿨러 관계는 물을 뿌리는 살수 관계죠. 따라서 스프링쿨러 관계는 지표 관계가 아니고 지표 관계는 전면 관계, 인류 관계, 보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면관계, 인류관계, 보도관계, 스프링쿨러 관계는 살수관계로서 지표관계가 아닙니다. 남부지방에서 가을과 겨울 사이에 들깨 재배시설에 야간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들깨가 장야식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개화를 억제시켜서 잎을 계속 따기 위해서 야간 조명을 사용합니다. 들깨 재배시설에 야간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화를 억제시켜 잎을 계속 따기 위해 경운의 필요성입니다. 땅을 뒤집어 놓죠. 그러니 잡초가 당연히 감소될 테고요. 해충, 살집을 잃어버릴 겁니다. 토양 물리성이 개선이 되고요. 땅이 뒤집어지니 비료와 농약 또한 그 시용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이 살집을 잃기 때문에 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경운의 필요성은 잡초, 해충 발생 감소, 토양 물리성 개선, 비료 및 농약 시용 효과 증대, 식물체의 줄기를 자른 곳에서 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일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자르면 그 줄기 자른 곳에서부터 흰색 액체가 나오죠. 그것이 일비현상입니다. 이것은 뿌리 세포의 근압에 의한 능동적 흡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줄기를 자른 곳에서 물이 배출되는 일비현상은 뿌리세포의 근압에 의한 능동적 흡수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풍해. 풍해의 생리적 기구가 아닌 것은 바람에 의한 피해죠. 바람이 많이 불면 기공이 막힐 수가 있고요. 기공 폐쇄, 호흡이, 식물의 호흡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나 독성 물질의 생성?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죠. 풍해의 생리적 기구는 기공 폐쇄, 호흡 증가, 광합성 저하. 생리적 기구가 아닌 것은 독성 물질의 생성입니다. 한계 일장이 없고 대단히 넓은 범위의 일장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을 중성 식물, 중일성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한계 일장이 없고 대단히 넓은 범위의 일장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을 중성 식물, 중일성 식물이라고 한다. 한계 일장보다 긴 것은 뭐죠? 장일 식물이고요. 한계 일장보다 짧은 것은 단일 식물. 그리고 어느 좁은 범위의 특정 일장에서만 개화하는 식물을 중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알아둘게요.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한 작물의 기원을 탐색한 학자는 바비입니다. 바빌로프.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하고 작물의 기원을 탐색한 학자는 바빌로프. 인산질 비료 설명에 대한 틀린 것은 용성인비에 대해서만 가져가겠습니다. 용성인비는 수용성 인산을 함유하고 작물에 속히 흡수된다. 아니죠. 용성인비는 어떻습니까? 구용성 인산이며 염기성입니다. 따라서 용성인비는 수용성 인산을 함유하며 작물에 속히 흡수된다. 틀렸습니다. 구용성 인산이고 염기성입니다. 멀칭 이용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육과 관련돼서 보온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통 재배의 경우보다 생육이 늦어져 만식 재배에 널리 이용된다? 아니죠.
보온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빠른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식 재배에 이용됩니다. 생육 관련 보온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빠른 파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조식 재배에 이용된다. 벌칙 이용성 관련입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습도가 많아요. 그러면 잎이 증산 작용이 감소하겠죠. 이미 대기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잎의 증산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증가한다고 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동상의 응급 대책은 이랑을 높여 뿌림골을 깊게 그리고 뿌림골은 깊게 높이차를 준다는 겁니다. 응급대책으로서는 높이차를 둔다. 이랑을 낮추어 뿌림골을 얕게 한다 라고 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동상의 때는 이랑을 높이고 뿌림골을 깊게 해서 차이를 둔다. 작물에 득이 되는 유익한 토양미생물 활동이 아닌 것은 탈질작용이다. 질산염의 환원과 탈질작용 이와 같은 것들은 유해작용에 속합니다. 따라서 작물에 유익한 토양미생물 활동이 아닌 것은 탈질작용, 탈질작용. 다음은 작물의 내동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 함량과 관련돼서 지방과 수분이 공존할 때 빙점 강화도가 작아지므로 지유 함량이 높은 것이 내동성이 강하다. 윗줄이 틀렸죠. 지유 함량이 높은 것이 빙점 강화도가 높아져서 내동성이 강한 것이 정답입니다. 지방 함량 관련돼서 지유 함량이 높은 것이 빙점 강화도가 높아져서 내동성이 강해진다. 벼를 재배할 때 풍에 의한 백수현상, 벼가 하얗게 말라버리는 현상을 백수현상이라고 하죠. 이 백수현상은 공기습도 60%, 풍속 10m/s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백수현상은 언제? 습도 60%, 풍속 10m/s, 60%, 10m/s. 홈파의 이점입니다. 홈파의 이점. 홈파의 이점은 산초량이 억제가 된다? 아니죠. 홈파를 왜 합니까?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서 홈파를 하는 거죠. 따라서 홈파의 이점은 산초량이 억제된다? 들린 답입니다.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홈파입니다. 토양 유실량. 토양 유실량이 큰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왜 그렇죠? 옥수수는 수염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약해요. 따라서 토양 유실량이 큰 작물은 옥수수다. 하천, 호수의 부영향화로 조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 깊은 토양오염 물질은 인산, 인산입니다. 하천, 호수의 부영향화로 조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 깊은 토양오염 물질은 인산, 인산이다. 신토양분류법에서 가장 하위 단위는 통입니다. 통, 가장 하위 단위는 통입니다. 다른 문제가 응용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잡고 가실게요. 친절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통 속에 있는 아대는 어디에 차는 거죠? 아, 목! 되셨죠? 통 속에 아대가 있네요. 통 속에 있는 아대, 이 아대는 어디다 차는 거죠? 아, 목! 통, 속, 아군, 대군, 아목, 목. 통 속에 있는 아대, 이 아대는 어디에 차는 거죠? 아, 목! 논토양에서 탈질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환원층, 탈질 현상, 환원층, 탈질 현상, 환원층. 사실의 논토양 객토시, 모래 형태의 논토양에 객토를 할 때는 당연히 점토 함량이 많은 토양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질의 논토양 객토시는 당연히 점토 함량이 많은 토양 나오면 땡큐입니다. 토양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CFU입니다. Colony Forming Unit, 집락 형성 단위라고 하죠. CFU, 발음이 좀 특이해서 외우기 쉬울 거예요. 토양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CFU입니다. 우리나라 밭 토양에 가장 많은 토성은 뭐다? 식양질입니다. 우리나라 밭 토양에 가장 많은 토성은 식양질. 입방울 타격에 의해 침식되는 형태는 입단 파괴 침식입니다. 입단 파괴 침식은 빗방울 타격에 의해서 지면의 토양 입자가 깨지고 비산되면서 일어나는 침식이죠. 빗방울 타격에 의해서 생기는 침식 형태는 입단 파괴 침식, 타격, 파괴 침식, 빗방울 타격, 입단 파괴 침식. 2대1형 격자 광물은 규산판 2개와 알루미나판 1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대1형 격자 광물은 규산판 2개와 알루미나판 1개로 형성되어 있다. 토양 중 입자 밀도가 동일할 때 밀도가 같을 때입니다. 용적 밀도가 낮을수록 공급률이 크다. 그렇죠? 이것은 용어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밀도가 낮다. 빽빽한 정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공간, 즉 공급률이 큰 거죠. 이 둘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적 밀도가 낮을수록, 빽빽한 정도가 낮을수록 공급률, 공간이 크다. 반비례 관계다. 입자 밀도가 동일할 때 용적 밀도가 낮을수록 공급률은 크다. 이따이 병과 연관이 있는 것은 뭐 이따이 병이 다 있어요. 자, 외우는 방법 들어갑니다. 수미, 내 카드를 이따이로 줘. 순, 미나마타병. 카드뮴, 이따이 병이에요. 금방 외웠죠. 수미, 카드를 이따위로 줘. 순, 미나마타병. 가드뮴, 이따위병. 따라서 이따위병과 연관이 있는 것은 가드뮴. USDA 법에 의한 점토의 입자 크기는 0.002mm 이하입니다. 2mm 이상은 뭐다? 그렇죠. 자갈입니다. 0.002mm 이하는 점토예요. 토양구조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빈번한 경우이다. 너무 많은 빈번한 경우는 과유불급입니다. 좋지 않아요. 토양구조 발달에 도움이 안됩니다. 빈번한 경우는 토양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상태는 바로 결합수입니다. 105도씨로 가열을 해도 분리할 수 없는 수분인 결합수.
토양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상태는 결합수. 다시 나왔습니다. 토양의 염기포화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10cm몰일 때 토양의 치환성 염기의 합이 6.5cm몰이라면 이때 염기포화도는 양이온 교환 용량 분의 치환성 염기량, 여기서는 칼막칼라 할 필요가 없죠. 다 합해진 값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65%가 됩니다. 무게당 가장 많은 양의 음전하를 보유한 광물, 이 또한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문제죠. 따라서 연계성이 없는 문제를 외우는 방법 제시합니다. 범이야, 뭐하노? 일로 와가 클로라 올리바라. 범이야, 니 뭐하노? 일로 와가 클로라 올리바라. 버미큘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일라이트, 클로라이트, 카올리라이트. 나 외웠죠? 한 번 더 갑니다. 범이야, 뭐하노? 일로 와가 클로라 올리바라. 버미큘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일라이트, 클로라이트, 카올리라이트. 미생물의 생육 저온이 15도씨인 것은 저온성, 조온성 미생물입니다. 내친 김에 내저온성은 20에서 30도죠. 그리고 중온성은 20도에서 45도입니다. 고온성은 55에서 65도며 초고온성은 80도에서 113도입니다. 미생물의 생육 저온이 15도씨인 것은 저온성, 조온성 미생물. 시설 재배지 토양에서 양분 용탈이 잘 일어난다? 그럴까요? 시설 재배지는 자연 강우가 없죠. 따라서 양분 용탈이 일어나기보다는 염류장애 또는 연작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시설 재배지 토양에서는 양분 용탈이 잘 일어난다?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밭토양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형은 곡간지 및 산록지입니다. 우리나라 밭토양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형은 곡간지 및 산록지. 토양 내 유기물 분해와 관련 있는 효소는 토양 내 유기물 분해의 과정은 자체가 탈수소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탈수소 효소가 그 역할을 한다. 토양 내 유기물 분해와 관련 있는 효소는 탈수소 효소. 초생재배, 풀과 함께 재배를 하는 이 초생재배의 장점입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를 해줍니다. 지력을 증진시키고요. 제초 노력을 경감시키고 토양의 입단화를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토양이 단립화라고 한다면 정답이 아니죠. 틀린 답입니다. 초생재배의 장점은 토양 침식 방지, 지력 증진, 제초 노력 경감, 토양의 입단화. 이때 단립화라고 얘기하면 틀린 답이에요. 무경운의 장점, 경운하지 않는 것의 장점은 토양 구조를 개선시켜줘요. 토양 생명체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을 유지시켜주고요. 토양 침식을 증가시켜준다? 이게 장점일까요? 무경운의 단점으로 토양 표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침식이 증가될 우려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것을 장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토양 침식 증가는 장점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분류에 속하는 것,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을 찾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답이 다 있어요. 친환경은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 유기농산물, 친환경 축, 유기축산물, 친환경 산, 유기임산물, 그죠?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됐죠? 다시 한번, 친환경 농, 유기농산물, 친환경 축, 유기축산물, 친환경 산, 유기임산물,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 퇴비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거무스름하고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 퇴비, 그 과정상 이러한 거무스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퇴비 더미의 구조와 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무스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퇴비 제조 과정상 이러한 거무스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퇴비 더미 구조와 통기 희박 때문이다. 시설의 일반적인 피복 방법은 이렇게 외웁니다. 커튼의 외면은 다중 피복이다. 우리 집 커튼의 외면, 바깥면은 여러 겹 피복이다. 커튼의 외면은 다중 피복이다. 커튼 피복, 외면 피복, 다중 피복. 커튼 피복, 외면 피복, 다중 피복. 원피복은 정답이 아니에요. 커튼의 외면은 다중 피복. 경종적 방제법 관련돼서 생육기 조절입니다. 밀의 수확 시기를 당기면 병의 피해가 줄어들죠. 그래서 밀은 당겨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늦추면 어떻게 된다?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겨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밀의 수확 시기를 당기면 병의 피해가 줄어든다. 밀의 수확 시기를 당기면 병의 피해가 줄어든다. 축사 조건으로 사료와 음수는 가까이 둘 것. 이것은 기본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배식대하고 음수대하고 가까이 둬라. 밥을 먹을 때 음료수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사료와 음수는 가까이 둘 것. 유기축분을 시용하면요, 질소 함량이 높아서 분해 속도가 낮아집니다. 질소 함량이 낮아서 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기축분을 시용하면 질소 함량이 높아서 분해 속도가 낮아진다. 유기배합 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 사료의 곡산 부산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타피오카입니다. 타피오카는 근괴류예요. 타피오카는 근괴류, 곡산 부산물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기배합 사료 제조용 물질 중에서 단미 사료의 곡산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타피오카는 근괴류다.
유기사료란 유기사료란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사료입니다. 유기사료란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사료다. 이것은 유기사료의 정의죠.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 중에서 완충제는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 중에서 완충제는 중조, 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혼합물 이런 것들이 완충제입니다. 벤토나이트는 아니에요. 벤토나이트는 규산염제입니다. 유기배합사료 중 완충제는 중조, 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혼합물입니다.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병충해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자 병충해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외울게요. 제충 벌레를 제거하려면 제충하려면 젤 데려와 제충하려면 젤 데려와 제충국 젤라틴 데리스 제충국 젤라틴 데리스 제충하려면 젤 데려와 병충해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충하려면 젤 데려와 경사지 토양 유실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은 다시 경사지 토양의 유실을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은 등고선 재배, 초생대 재배, 그리고 부초 재배, 경운 재배 어떨까요? 경운을 하게 되면 오히려 토양 유실이 더 우려가 되겠죠? 경사지 토양에 대한 유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고선 재배, 초생대 재배, 부초 재배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이 아닌 것은 우선 답은 고품질 천연 농산물이 답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또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문제 답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유기농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또는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 농, 유기농산물, 친환경 축, 유기축산물, 친환경 산, 유기임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농산물 여기 있죠. 나머지 어떠한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돼요. 뭐 초절정, 울트라, 자연농산물 이런 거 안 됩니다. 고품질 천연농산물 안 돼요. 조생종, 생육기간이 짧다. 만생종, 생육기간이 길다. 조생종과 만생종이 뭐죠? 조생종은 일찍 꽃이 피고 성숙하는 품종이고 만생종은 늦게 개화하고 성숙하는 품종입니다.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그러므로 짧다. 만생종은 그러므로 길다. 조생종이 가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가문성, 온도에 대한 것이 더 민감하다. 만생종은 감광성,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짧다. 만생종은 길다. 조생종은 감광성에 비해 가문성이 크다. 만생종은 가문성보다 감광성이 크다. 벼입니다. 벼가 영년 연작이 가능한 이유는 담수 조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인데요. 담수 조건은 물을 대고 물을 빼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토양의 영양분 보충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수 조건에서 재배함으로써 벼가 영년 연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품종이나 계통을 교배하는 방법은 다계교배. 여러 개의 품종과 계통을 교배하는 방법은 다계교배. 문제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화분과 목초의 첫 번째 예취의 적기는 수인기부터 추수기다. 수출이다. 수출. 화분과 목초의 첫 번째 예취 적기는 수출. 수인기부터 출수기. 지붕형 온실과 아치형 온실을 비교하겠습니다. 지붕형 온실과 아치형 온실이에요. 먼저 적설과 관련해서는 지붕형이 아치형보다 슬로프가 즉 경사가 더 있기 때문에 눈치우기가 용이하겠죠. 광선 유입을 볼까요? 광선이 유입되는 것은 아치형이 지붕형보다 더 유리합니다. 프레임이 더 적기 때문이죠. 재료비 관련돼서는 지붕형보다 아치형이 더 저렴합니다. 더 유리해요. 환기 능력은 지붕형이 아무래도 그 형상을 고려했을 때 아치형보다는 더 유리한 환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설, 지붕형이 유리합니다. 광선 유입은 아치형이 유리해요. 재료비는 아치형이 적게 됩니다. 환기 능력은 지붕형이 더 유리합니다. 우량 품종에 대한 구비 조건은 균일성과 우수성, 영속성, 조산성은 아니죠. 우량 품종에 대한 구비 조건은 균일성, 균일한가, 우수한가, 영속적인가. 유료 작물이면서 동시에 섬유 작물인 것은 아마입니다. 이 아마는 유료 작물로는 씨를 이용해서 유료 작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줄기를 이용해서 고급 담배종이나 종이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은 아마, 귀리, 토란, 벼, 땅콩, 감자 이와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귀가 토라저 별이면 땅콩 감자를 줘. 영화 타짜 보셨나요? 아귀 나오죠? 산성에 강할 것 같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 아귀가 토라저 별이면 땅콩 감자를 줘. 아마, 귀리, 토란, 벼, 땅콩, 감자. 카드뮴 중궁 속에 내성이 가장 작은 것은 콩입니다. 기타 선택지로서 밥뼈, 옥수수, 밀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상류는 내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금속의 내성이 가장 작은 것은 콩입니다. 온소기호 S인 황은 식물의 엽록소 형성에 관여합니다. 체내 이동이 낮고 황의 결핍 증세는 새로운 조직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황은 식물의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고 체내 이동이 낮으며 황의 결핍 증세는 새로운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 옥수수나 수수 이와 같은 작물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이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이가리를 통해서 잡초가 크게 경감이 되는데 이러한 작물을 중경작물이라고 합니다. 휴안하는 땅에 콩과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지력이 향상되는데 이러한 작물을 휴안작물이라고 합니다. 휴안하는 땅에 콩과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작물을 휴안작물이라고 합니다. 조, 피, 기장 이러한 작물들은 흉년이 들더라도 안정된 수확을 보장합니다. 또한 기후가 좋지 못할 때에도 안전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인데 이러한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인과류인 것은 비파 이외에도
인과류는 사과, 배, 산사, 모과 등이 있습니다. 하고 현상의 대책은 하고 현상이란 식물이 고온 상태에서 말라 죽는 현상이죠. 북방의 목초 생육 적용 범위, 즉 15도에서 21도 이 범위를 넘는 고온 조건에서 식물체 광합성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동시에 호흡량이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하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 섞어 파종하는 것, 약한 방목, 예치 높이를 높이기, 질소질 비료 12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하고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목초에 봄철 생산량 증대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냉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냉해가 오면 질소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도열 병균의 번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냉해에 대한 설명은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최저 온도가 1에서 2도씨인 작물은 완두입니다. 최저 온도가 1에서 2도씨인 작물은 완두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벼, 담배, 오이, 이와 같은 것들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완두보다 높습니다. 토성. 토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의 비입니다. 토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의 비. 작물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유재환, 유전성, 재배 기술, 환경 조건. 이런 유전성과 재배 기술,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작물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물 수량 증가 3대 조건은 유재환, 유전성, 재배 기술, 환경 조건입니다. 뿌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수분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는 뿌리털이 많이 있는 근모부입니다. 뿌리 중에서 가장 수분 흡수가 왕성한 부위는 뿌리털이 많은 근모부, 근모부입니다. 요수량은 증산 개수 또는 증산 능률이라고 한다. 증산 개수는 맞고요. 증산 능률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요수량은 증산 개수라고 부르고 증산 능률의 역수, 즉 증산 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수량이 적어지는 그런 역관계에 있습니다. 요수량은 증산 개수이나 증산 능률의 역수다. 탄산 12의 목적. 탄산 12는 광합성을 위해서, 광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 시설 내에서 이런 광합성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목적으로 CO2 가스를 인위적으로 시비하는 것이 탄산 12입니다. 탄산 12의 목적은 광합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 식물의 필수 양분 중에서 미량 원소가 아닌 것은, 즉 다량 원소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다량 원소 이렇게 외울 것을 추천드려요. 박경목, 박경목차 촌스러워. 경목이차 너무 촌스러워. 박, 피, 인, 경은 K, 칼륨이고요. 묵, 마그네슘, 차, 칼슘, 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스, 황입니다. 박경목차 촌스러워. 고추, 토마토의 일장 감응형은 중일성입니다. 고추와 토마토의 일장 감응형은 중일성입니다. 이 밖에도 오이, 장미 등이 있습니다.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의 형태는 모관수다. 모관수는 토양 공극 내에서 중력에 버텨서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는 수분, 이러한 수분이 토양의 작은 공극으로 인해서 상승해서 식물에게 공급되는 물이 모관수입니다.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 형태는 모관수. 토양 속 작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관계식입니다. A는 세포 삼투압, M은 세포 팽압 또는 막압, T는 토양 수분 보유력, A-C는 토양 용액의 삼투압을 나타냅니다. 관계식은 DPD-SMS. DPD는 뭐냐? 흡수하는 압력, 흡수압입니다. 그리고 SMS는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값입니다. 수분의 흡수를 저항하는 값. 따라서 전체 흡수하는 압에서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압력을 빼면 그것이 실제 작물 뿌리가 흡수하는 수분이 되겠죠. 이 DPD, 즉 흡수압은 세포 삼투압과 세포 팽압, 즉 A-M, 삼투압에서 세포 팽압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삼투압이 세포의 팽압보다 클 때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SMS는 T, 토양 수분 보유력과 토양 용액의 삼투압을 더한 값입니다. T 플러스 A-. 그래서 실제로 작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그 관계식은 전체 흡수하는 압력인 A-M, 여기에서 전체 저항값,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T 플러스 A-를 하게 되면 실제 작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관계식이 됩니다. 따라서 A-M에서 T 플러스 A-를 빼주는 이 값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분류입니다. 식물의 분류는 개, 문, 강, 목, 과, 속, 종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문강 뗏목 타고 과속했더니 종신이 없네. 개문강에 있는 뗏목을 타고 과속을 했더니 종신이 하나도 없네. 개문강 뗏목 타고 과속했더니 종신이 없네. 개, 문, 강, 목, 과, 속, 종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은 자연 교잡과 돌연 변이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종은 적응 못하고 도태가 되고 어떠한 종은 적응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적응한 종들이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순화라고 하며 이렇게 순화한 종들이 유전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이 발생, 도태, 적응, 순화, 격리. 암기 방법 제시합니다. 변방의 도적들을 순화시켜 격리하라. 변이 발생입니다. 도, 도태, 적, 적응, 순화, 격리. 변방의 도적들을 순화시켜 격리하라. 작물의 분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논토양에서 25도씨에서 전기전도도 EC는 2에서 4 dS per m이다. 논토양에서 25도씨에서 EC는 2에서 4 dS per m이고요. 추가적으로 pH는 6.6 약산성, 그리고 EH는 0.01에서 0.12V입니다. 일반적인 논토양이에요. 전기전도도는 EC는 2에서 4 dS per m, pH는 6.6 약산성, EH는 0.01에서 0.12V. 토양 생성과 발달에 관여하는 다섯 가지 요인은 지식 모시기다. 지식 모시기, 지식 모시기. 지형, 식생, 모재, 시간, 기후, 지식 모시기. 압력은 정답이 아닙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유효 수분이 보유되고 있어서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은 모관 공극입니다. 유효 수분을 담고 있어서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은 모관 공극입니다.
적색 또는 회색 포드졸 토양의 주요 점토강물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점토강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적색 또는 회색 포드졸 토양의 주요 점토강물이다. 우리나라 토양의 점토강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 우리나라 토양이 대체로 산성인 이유, 우리나라 토양이 대체로 산성인 그 이유, 화강암 모재고요. 여름철에 많은 강우가 그 이유입니다. 또한 산성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석회를 시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석회 시용은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계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인 이유는 화강암 모재, 여름에 많은 강우, 산성비, 석회 시용은 계량하기 위한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어두운 색, 미세 세립질의 염기성암, 그리고 산화철을 다량 포함하고요. 풍화되어서 토양으로 전환, 황적색의 중점 식토로 되며 장석은 석회질로 전환되는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빠른 속도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인 현무암, 어두운색, 염기성암, 산화철을 다량 포함하고 풍화되어 토양으로 다시 전환되며 황적색의 중점 식토로 되며 장석은 석회질로 전환되는 암석, 현무암, 현무암. 토양 생성 요인 중 지형, 모재, 시간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토양은 간대성 토양, 간대성 토양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성대성 토양 있죠. 성대성 토양은 기후와 넓은 지역의 식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성대성 토양은 기후와 넓은 지역의 식생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형, 모재, 시간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토양은 간대성 토양, 간대성 토양. pH 2에서 4, 산성이죠. pH 2에서 4 낮은 조건에서도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입니다. pH 2에서 4 산성 조건에서도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 이 외에도 질산균은 6.8에서 7.3, 아질산균은 6.7에서 7.9, 탈질균은 7.0에서 8.2, 즉 pH 2.4 산성에서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입니다. 토양학에서 토성이 의미하는 것은 입경 구분, 입경, 알갱이죠. 알갱이 구분에 의해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모래, 미사, 점토. 이와 같은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한 것을 토성, 토성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얻는 수단에 따른 분류에서 타급 영양세균, 타급 영양세균은 토양 중에 유기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세균을 타급 영양세균이라고 하죠. 이러한 종류는 암모니아 화성균, 섬유소 분해균, 단독, 공생유리질소 고정균 등이 있습니다. 질산 화성균은 자급 영양세균입니다. 내친 김에 지난번에 숙제했던 자급 영양세균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황새? 철새지. 자급 영양세균. 자급 영양세균은 무기물 산화로 에너지를 얻는 세균이고 황새? 철새지. 황세균, 철새균, 질산 화성균입니다. 세균은 산성에 강하고 곰팡이는 산성에서 약해진다. 들린 문장이죠. 세균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며 곰팡이는 산성에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세균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곰팡이는 산성에서 오히려 강해진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라서 토양의 분류를 뜻하는 것은 토성입니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라 토양의 분류를 뜻하는 것은 토성. 이 토성은 크기가 다른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이죠. 토성,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 점토의 광물 조성은 단순하다? 아닙니다. 점토의 광물 조성은 매우 다양하다. 점토의 광물 조성은 매우 다양하다. 토양 수분의 위조점에서의 기압. 위조점은 식물이 메말라서 더 이상 물을 줘도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의 기압은 마이너스 15기압. 참고로 PF 흡착력이죠. 흡착력은 4.2입니다. 위조점에서의 기압은 마이너스 15기압, PF 흡착력은 4.2. 흐르는 물에 이동돼서 퇴적된 모재는 충적 모재다.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모재는 충적, 물 충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잔적 모재는 암석, 암석이 그대로 남아 퇴적된 모양. 붕적 모재는 중력에 의한 영향, 풍적 모재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은 토양입니다. 흐르는 물, 물에 의한 것은 충적, 잔적은 암석, 붕적은 중력, 풍적은 바람입니다. 토양 pH가 4에서 7일 때, 즉 약산성에서 중성일 때 가장 많은 인산의 형태는, 토양에서의 인산의 형태는 바로 pH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강산성일 때는 주로 H3PO4, 그리고 중성일 때는 H2PO4, 알칼리일 때는 HPO4 또는 PO4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pH 4에서 7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중성인 H2PO4가 정답입니다. 토양 첨가 유기물 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가장 느리게 분해되는 것은 리그닌입니다. 미생물에 의해 가장 느리게 분해되는 것은 리그닌. 분해 순서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류, 헤미셀룰로스, 단백질, 리그닌. 암기 방법 추천은요. 이 친구는 아마 비만인 친구 같네요. 사탕 같은 당류, 헤헤. 단백질, 니, 싫어 싫어. 당류, 헤헤. 단백질, 니. 당류, 헤미셀룰로스, 단백질, 리그닌 순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될 때 칼륨의 과잉 흡수로 줄기가 연약해진다? 틀린 답이죠.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 말은 산도가 높다, 그리고 pH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의 칼륨은 유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흡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잉 흡수로 인해서 줄기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될 때 칼륨은 유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토양 기지 정도에 따라서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 고구마. 연작 고구마! 연작 고구마! 토양 입단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내 초석을 시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초석에는 나트륨 이온이 포함됐기 때문에 토양에 결합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입단화에 좋지 않겠죠. 토양 입단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내 초석을 시용하는 것이다. 유기농업에서 병충해 방제와 잡초 방제 수단이 아닌 것은 유기농업의 방제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틀린 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제대로 된 방제 수단을 알아보면 저항성 품종을 사용하는 것, 윤작체계, 기계적 방제 이와 같은 것들이 유기농업에서의 방제 수단입니다. 배추과의 신품종 종자 채종을 위한 수확 적기는 가수기다. 배추과는 채소류죠. 채종 적기는 채소류는 가수기, 화곡류는 황수기, 채소갈 화곡황, 채소갈 화곡황. 배추과의 신품종 종자 채종을 위한 수확 적기는 채소류므로 가수기.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환기 효과는 비닐하우스 등에 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던 습기가 나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온도도 내려가겠죠. 이때 외부 탄산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갇혀있던 유해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 환기했을 때 효과는 습도와 온도가 낮아지고 외부 탄산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갇혀있던 유해가스가 배출이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유기농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럽은 환경보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지 면적당 가축 사육 규모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틀린 답이죠. 염록소를 생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구성성분은 질소. 질소에 대한 설명이죠. 질소는 염록소를 형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구성성분입니다. 쌀결을 이용한 논잡초 방제는 잡초 종자의 발화를 완전 억제한다? 틀린 답이죠. 완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생물학적 방제로서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초제를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기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IFOAM이란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을 말하고요. 읽을 때는 IFOAM이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입니다. 과수재배 시에 바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이에요. 고온 다습한 시기에 병충해의 발생이 많아지게 한다. 자, 이것은 특징일 수는 있지만 장점이 아니고 뭡니까? 단점이죠. 바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생물학적 생산성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유기농업은 생물학적 생산성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토양 피복의 목적이 아닌 것. 토양 피복은 식물 자재로 토양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토양 피복을 하는 목적은 토양 내의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병해충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병해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토양 피복 목적이 아닌 것은 병해충 발생 방지, 입으로 전달이 되고 폐혈증, 설사, 독혈증. 독혈증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각종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돼지 질병은 대장균증입니다. 대장균증. 특징적으로 설사가 수반되는 질병으로 대장균증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토양의 다량 사용 시 질소 기하 현상을 가장 심하게 보이는 유기물은 이 질소 기하 현상은 산질률 30 이상인 유기물에서는 탄소가 질소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질소를 토양으로부터 뺏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식물이 이 질소가 부족한 현상, 질소 기하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장 심하게 보이는 유기물은 순서대로 보리집, 감자, 녹비, 알팔파입니다. 외우는 방법 추천은 보릿감자, 노갈, 보릿감자가 입안에서 살살 노갈, 보리집, 감자, 녹비, 알팔파 순으로 탄질률이 높습니다. 유기과수원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하면 토양을 코달 구조로 만든다? 아니죠. 유기물을 시용하면 때알 구조나 입단 구조로 만듭니다. 유기과수원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하면 때알 구조 또는 입단 구조를 만든다. 매화의 기원지는 일본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매화의 기원지 중국. 농약 살포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농약 살포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생태계를 파괴하고요. 식품을 오염시킵니다. 병해충 저항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충을 보호한다? 아니죠. 익충까지도 모두 죽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사지 대비 평지 과수원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경사지에 대비해서 평지는 토양이 깊고 비옥합니다. 보습력도 더욱 좋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기계화에도 용이하겠습니다. 하지만 배수는 평지보다 경사지에서 훨씬 용이하겠죠. 따라서 장점이 아닌 것은 배수 용이. 유럽 농업에서 소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소각 후에 잡초나 병충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아니죠. 소각을 하게 되면 잡초나 병충해가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유익한 충마저 모두 소멸되기에 생태계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를 유기농법으로 재배 시에 어린잎 가장자리가 위쪽으로 뒤틀리고 세 가지 선단에서 막 전개되는 잎은 황화되며 심할 경우 세 가지 정단 부위가 말라 죽는 현상일 때 부족한 원소는 정답은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이동성이 느려요. 따라서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에서부터 어떤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칼슘 부족 때문입니다. 정답은 칼슘. 품종 태화의 원인은 종합적,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면 종합위생병, 종합위생병이라고 외우겠습니다. 품종 태화의 원인은 종합위생병이다. 종합적,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장일식물은 상추와 양파다. 장일식물은 상추와 양파다. 오일장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사서 집에 와서 상추에 싸서 양파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일장에서 산 삼겹살을 상추와 양파와 맛있게 먹었다. 장일식물은 상추와 양파. 잎의 가장자리에서 물이 나와요. 잎 가장자리 수공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액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잎의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가장자리 수공에서 물이 나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일액현상? 잎의 가장자리 수공에서 물이 나온다? 일액현상. 작물 냉해의 종류는 나 종합장애 지병이 있어. 나 종합장애 지병이 있어. 작물 냉해의 종류 종합장애 지병. 종합적 냉해, 장애형 냉해, 지연형 냉해, 병해형 냉해, 생태형 냉해는 정답이 아닙니다. 종합장애 지병, 종합적 냉해, 장애형 냉해, 지연형 냉해, 병해형 냉해.
벼의 침수 피해는 분월 초기보다 수인기에 더 심하다. 벼의 침수 피해는 분월 초기보다 바람이 스윙 스윙 부는 수인기에 더 심하다. 포장 동화 능력을 지배하는 요인은 수평총이다. 포장 동화 능력은 포장 군락의 단위 면적당 광합성 하는 능력이죠. 이 포장 동화 능력을 지배하는 요인은 수평총. 총을 쓸 때 수직으로 쏘나요? 수평으로 쏘죠. 수평총이다. 빛을 받는 능률과 평균적으로 광합성 하는 능력과 전체 면적을 곱한 값이 수평총. 포장 동화 능력은 수평총.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방법은 토유석이다. 토양 입단 형성 방법은 토유석. 토양의 피복, 유기물, 석회를 시용하는 것입니다.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방법은 토유석이고 토양을 덮어주고 유기물과 석회를 시용하는 것입니다. 질산 나트륨은 정답이 아닙니다. 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단 구조를 만든다. 단립 구조로 만든다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단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산 온도예요. 적산 온도가 뭐냐? 작물이 생육 가능한 범위의 온도다? 아닙니다. 적산 온도는 작물의 발아에서부터 성수까지 0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의 합을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적산 온도는 작물의 발아에서부터 성수까지 0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의 합. 식물 굴광 현상의 가장 유효한 광은 청색광이다. 식물의 굴광 현상이란 빛의 자극을 받아 반응하면서 생장하는 현상을 굴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물의 굴광 현상의 가장 유효한 광은 청색광이다. 광합성,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은 적색광과 청색광이다. 이렇게 외칠게요. 광합성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적색과 청색, 대한민국.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은 적색광, 청색광. 점토 광물에 결합도 분리도 시킬 수 없는 수분을 결합수라고 한다. 결합되어 있는 물, 점토 광물에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없는 수분은 결합수라고 합니다. 미나리의 기원지는 중국. 미나리의 기원지는 중국입니다. 광합성의 반응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더했더니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와 물, 산소가 생산되더라. 광합성의 반응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더했더니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물과 산소가 생성이 되더라. 환원을 억제시키는 순서는 인규 인규 인, 규소, 망가니즈, 마그네슘 순입니다. 환원 억제 순서는 인규 요수량이 적은 것은 옥수조기로 외우겠습니다. 억수로 많은 조기, 통상 우리가 조기를 어떻게 보관하죠? 물을 바짝 물기를 빼서 말려서 요수량이 적은 것은 옥수조기. 요수량 적은 것, 억수로 많은 조기다.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반면에 요수량이 많은 것은 알파파팟.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징입니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소 왜소하고 잎이 작습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육화되어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탈수 시에도 원형질 응집이 덜하고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큽니다. 이때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작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아니겠죠.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징은 몸이 왜소해요. 잎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체내의 그 작은 체구 속에서 수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크고 대부분 다육화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가 작기 때문에 탈수 시에도 원형질의 응집이 덜하고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료 중에서 화학적, 생리적 반응이 모두 염기성인 것은 용성입니다. 비료 중에 화학적, 생리적 반응이 모두 염기성인 것은 용성입니다. 염기성인 것은 용성입니다. 파종된 종자의 40%가 발아한 날은 발아기라고 합니다. 파종된 종자의 40%가 발아한 날은 발아기라고 합니다. 발아 시기 전. 발아 시는 최초 한 개의 발아 시점을 말하고 발아기는 40%에서 50%, 발아 전은 약 80%가 발아한 것을 말하죠. 파종된 종자의 발아 시는 최초 한 개, 발아 기는 40%에서 50%, 발아 전은 80%입니다. 식물의 내건성은 C3가 C4 식물보다 더 높다. 아니죠. 내건성은 C4 식물이 더 높습니다. 내건성은 누가 더 높다? 내건성은 C3보다 C4 식물이 더 높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조성 함량은 약 350ppm. 이산화탄소의 대기 조성 함량은 약 350ppm. 350ppm. 토양 안에 있는 세균, 토양 내 세균은 단순한 대사 작용에만 관여한다? 아닙니다. 토양 내 세균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호기성도 있고 염기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세균은 다양한 대사 작용에 관여합니다. 즉, 토양 내 세균은 단순한 대사 작용에 관여한다. 틀렸습니다. 토양 구조 중에서 다면체를 이루고 밭 토양과 산림의 하층토에 많이 분포하는 토양 구조는 괴상, 다면체. 괴상하죠. 괴상하게 생긴 것이 밭 토양과 산림의 하층토에 많이 있다? 괴상입니다. 토양 침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비입니다. 강우. 토양 침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비, 강우. 미생물 중에 자급 영양 세균은 황새? 철새지. 미생물 중 자급 영양 세균은 황새?
철새지. 황세균, 철새균, 질산 화성균입니다. 암모니아 화성균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급 영양세균은 황새, 철새지. 우리나라 밭 토양은 토양 화학성이 양호하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밭 토양은 토양 화학성이 불량해요. 우리나라 밭 토양은 토양 화학성이 불량하다. 개간지 미숙 밭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은 석유를 부어라. 석유인. 석유를 부어라. 석유인. 개간지 미숙 밭 토양에는 개량하기 위해서 석유를 부어라. 석유인. 석회, 유기물, 인산을 증시한다. 철과 아연을 증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간지 미숙 밭 토양을 개량하려면 석유를 부어라. 석유인. 공급량이 가장 적은 토양은 용적 밀도가 높은 토양이다. 맞습니다. 공급량, 즉 공간이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가장 적은 토양은 용적 밀도, 어떤 물질이 가득 들어찬 정도, 그 밀도가 높은 게 당연하겠죠. 따라서 공급량과 용적 밀도는 반비례합니다. 공급량이 가장 적은 토양은 용적 밀도가 높은 토양이다. 맞습니다. 경사도 15도 이상의 경사지 토양 보존 방법은 계단식 개간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경사지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계단식으로 가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15도 이상의 경사지는 계단식 개간을 한다. 풍화물이 중력으로 말미암아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져 된 토양은 붕적토다. 풍화물이 중력으로 인해서 경사지에서 미끄러 내려져 된 것은 붕적토다. 중력으로 된 것은 붕적토. 중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붕적토다. 바람이라는 것은 풍적토. 빙하이라는 것은 빙하토. 물에 의한 것은 충적토. 바람은 풍적, 빙하는 빙하, 물은 충적토. 중력에 의한 것은 붕적토다. 농토양이 물로 담수될 때, 이때는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철의 변화는 Fe3+에서 Fe2+로 산화수가 감소되었으므로 환원됩니다. 환원이 되면서 해리도는 어떻게 한다? 증가되죠. 논토양이 물로 담수될 때 철의 변화는 Fe3+에서 2+로 환원되어 해리도가 증가한다. 토양 분석 결과 토양의 염기 포화도를 묻는 문제죠.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공식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양이온 교환 용량분의 치환성 염기량 칼마칼나 곱하기 100.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양이온 교환 용량분의 치환성 염기량 칼마칼나 여기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나트륨을 더한 값에 100을 곱해준 값이 바로 토양의 염기 포화도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60%가 나오게 됩니다. 물과 공기의 유통은 공극의 양보다 공극의 크기에 따라 지배된다. 물과 공기의 유통은 공극의 양보다 뭐라고요? 공극의 크기에 따라 지배된다고 했습니다. 물과 공기의 유통은 공극의 양보다 공극의 크기, 양보다 크기. 신개간지 토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석유를 부어버려라. 신개간지 토양에는 석유를 부어버려라. 석유인. 석회, 유기물, 인산 함양이 낮기 때문에 석회, 유기물, 인산을 함양시켜라. 석유인. 석유를 부어라. 석유인. 입산구조는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에서 발달된다. 입산구조는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에서 발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입산구조 대신 구산구조라고 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입산구조는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에서 발달함.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카올리나이트는 어디요? 우리나라 토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집단유란 물의 대류 현상으로 확산과 대비가 된다. 집단유는 대류 현상. 집단유, 대류, 집단유란 대류 현상으로 확산과 대비가 됩니다. 식물체에서 수분의 신속한 이동과 원거리 이동은 주로 집단유의 특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양 유실의 예측 공식. 복잡하죠? A는 R 곱하기 K 곱하기 LS 곱하기 C 곱하기 P.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토양 유실의 예측 공식은 경사지에 작물을 심으면 강우 때마다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토양 유실을 예측할 때 경사지에 작물을 심으면 강우마다 수시로 관리해야 돼. 경사인자와 작물인자, 강우인자, 토양 수식성인자, 토양 관리인자를 곱하는 수식을 경사지에 작물을 심으면 강우마다 수시로 관리해야 돼! 라고 쉽게 외우겠습니다.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밤나무다.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밤나무. 밤나무는 산에 있죠. 산성, 밤나무, 산에 있는 밤나무. 연작 피해가 가장 큰 작물은 사탕무이다. 연작 피해가 가장 큰 작물은 사탕무. 이 사탕무는 5에서 7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반추가축, 쉽게 말해 되새김질하는 가축은 유기사료 수급 시에 조사료보다는 농후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틀렸죠? 반대입니다.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기반을 해야 됩니다. 이 조사료는 뭐죠? 목초나 건초, 사일리지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고 농후사료는 보리, 옥수수 등 섬유질이 낮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높은 곡류유질을 농후사료라고 하는데 반추가축 유기사료로서는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기반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 성분을 많이 흡수한 변은 도복과 도열병에 강해집니다. 이 성분은 바로 규소입니다. 규소 성분을 많이 흡수한 변은 도복과
도열병에 강해집니다. 규소는 벼를 도복과 도열병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층형 광물로 2대 1대1의 비팽창형 광물은 클로라이트입니다. 혼층형 광물로 2대 1대1의 비팽창형 광물은 클로라이트. 유기한우 생산 시 사료 100%를 유기사료로 지급합니다. 굉장히 쉽죠? 한 번만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유기한우 생산 시 사료 100%를 유기사료로 지급합니다. 벼의 종자증식 체계입니다. 벼의 종자증식 체계는 이렇게 외울게요. 기본적으로 원원 아주 멀리 있던 것이 원. 이제 좀 가까워졌고 이제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원 멀리 있던 것이 조금 멀리. 그리고 이제는 보인다. 기본적으로 원원원 보급. 벼의 종자증식 체계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순이다. 과수육종의 분리점이 아닌 것은 영양 번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채소나 화훼 작물도 영양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과수육종의 분리점이 아닌 것은 영양 번식을 한다. 이것은 분리점이 아니에요.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경운 작업의 최대화 과유 불급이죠. 지나친 경우는 토양의 때알 구조 및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는 경운 작업의 최대화, 너무 많은 경운 작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호광성 종자는 상추입니다. 자, 여기서 호광성 종자, 빛을 좋아하는 종자와 혐광성, 빛을 싫어하는 종자와 그리고 광무관계, 빛에 관계없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광성 종자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혐광성과 광무관계를 외움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호광성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럼 형광성 안바라 종자는 수요일에 양파 냄새를 맡으면 토가 오! 수박입니다. 양파와 파, 그리고 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형광성 종자는 수요일에 양파 냄새 맡으면 토가 오! 수박, 양파, 파, 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광무관계는 콩과 옥화입니다. 콩과 작물과 옥수수, 화곡류. 광무관계는 콩과 옥화. 경종적 방제법이 아닌 것은 경종적 방제법 배웠죠? 위생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경종적 방제법인데 이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답전윤환 맞죠? 윤작 맞습니다.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천적을 이용한다? 이것은 생물학적 방제의 종류죠. 경종적 방제법은 답전윤환, 윤작, 저항성 품종 이용, 재배 시기 조절이 맞고 천적을 이용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의 종류로서 틀린 답입니다. 까락없는 몽금매별을 염수산하는 비중은 1.13 유기축사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했다? 아닙니다. 유기축사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의 제1종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이 맞습니다. 소의 제1종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입니다. 자, 그럼 2종은 뭐가 있을까요? 2종은 추백리, 광견병 이런 것들이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퇴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먼저 퇴비의 기능을 볼까요? 퇴비는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토양 이화학성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토양 중에 생물의 활성 유지 및 증진을 돕습니다. 그렇지만 퇴비를 쓴다고 해서 빨리 재배하게 만들어주거나 살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빨리 재배하게 하는 속성 재배와 살충 효과는 아니다. 예방적 잡초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예방적입니다. 예방적 잡초 제거 방법을 먼저 볼까요? 윤작,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 두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예방적인 잡초 제거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방목하는 것은 잡초가 이미 생긴 이후에 하는 사후 조치죠. 따라서 예방적 잡초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동물 방목입니다. 여교배 6종의 기호 표시는 중요한 문제죠. A와 B를 교배한 이후에 특정 한 종과 지속적으로 반복 교배를 시키는 것이 여교배 6종입니다. 이러한 여교배 6종은 연속적으로 교배를 하면서 이전시키려는 일회친의 특성만을 선발함으로 6종 효과가 확실하고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형질 외에 다른 형질의 개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죠. 지력감퇴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럼 지력감퇴의 원인이 뭔지 먼저 볼까요?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과 토양의 영양이 불균형화되는 것 그리고 특수 비료를 과다하게 시용하는 것은 지력감퇴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부식의 시용, 이 부식을 시용하는 것은 토양을 오히려 향상시켜주죠. 따라서 지력감퇴의 원인이 아닌 것은 부식의 시용입니다. 집약축산에 의한 농업환경오염이 아닌 것은 집약축산에 의한
농업환경오염이 아닌 것은 그럼 집약축산에 의한 농업환경오염부터 볼까요? 집약축산을 함으로써 메탄가스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생태계와 수중생태계가 오염된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동물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은 오염을 일으키진 않아요. 따라서 집약축산에 의한 농업환경오염이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 발생 오염입니다. 봄 작물의 유전적 유전관계의 구명 방법은 교염역이다. 교염역. 이번 매리실력은 교염역, 교염역입니다. 교잡, 염색체에 의한 방법, 그리고 면역학적 방법, 교염역입니다. 교잡, 염색체에 의한 방법, 면역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주요 온도는 최최최다. 최고, 최적, 최저 온도다. 생육 관련 주요 온도는 최최최다. 즉, 최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종자 수명이 가장 짧은 것은 백온이야. 왜? 배를 고니까 가장 수명이 짧겠죠. 종자 수명이 가장 짧은 것은 백온이야다. 노동력이 가장 적게 드는 파종 방법은 적파다. 적게 드는 적파. 노동력이 가장 적게 드는 파종 방법은 뭐라고요? 적파입니다. 몇 알씩 군데군데 뿌리니까 아무래도 다른 파종 방법보다는 쉽겠죠.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적파. 실온 자연건조된 풍건 상태의 토양 pf값은 6이다. 풍건은 6입니다. 식물 한쪽에 광을 조사했더니 식물의 반대쪽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옥신 농도가 어떻게 높아지더라. 식물 한쪽에 광을 조사했더니 반대쪽 옥신 농도는 높아진다. 이것은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즉 한쪽에 있는 태양 반대쪽에 옥신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꽃의 방향은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음 참외밭 둘레에 옥수수를 심는 작부체계는 주의작이다. 이것은 이렇게 외우십니다. 둘레에 심는 것은 주의작이다. 둘레에 심는 것은 주의작이다. 생육 재배의 효과 제가 친절하게 아래에다 써드렸습니다. 기계 등을 활용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방법 이런 생력 재배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농구비 절감. 농구비가 뭘죠? 어떤 농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기계 등을 쓰는데 이런 농구비가 절감될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생력 재배의 효과는 농구비 절감은 틀린 답입니다. 고립 상태에서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한 조건이 아닐 때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은 뭐다? 옥수수입니다. 기억하실게요. 고립 상태에서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은 옥수수다. 우리나라 농업 당면 과제는 종류와 그 작형을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보기에 종류 및 작형에 대한 단순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장애형 냉해. 장애형 냉해는 냉온 상태에서 정상적 생식기관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바로 장애형 냉해라고 합니다. 장애형 냉해는 냉온 상태에서 정상적 생식기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장애형 냉해라고 한다. 조사 광량, 즉 조사하는 빛의 양이 많아져도 광합성 속도의 증가가 없는 것을 광포화라고 합니다. 광포화. 빛이 포화된 상태. 조사 광량이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의 증가가 없는 것은 광포화다. 제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사디. 이사디는 대표적인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선택성 제초제. 보기에 만약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틀린 답입니다. 이사디는 대표적인 선택성 제초제다. 다음 대기질소를 고정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는 작물은 두류입니다. 대기질소를 고정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는 작물 두류. 대기질소 고정 지력 증진 두류. 광합성.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파장은 자 이 정도는 숙지하고 가실게요. 청색광과 적색광이 있는데 청색광은 430에서 460, 적색광은 630에서 680 나노미터이다. 통상 일반적으로 청색보다는 적색이 좀 더 에너지가 많아 보이고 값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청색광은 좀 낮은 430에서 460, 적색광은 630에서 680이다 라고 이 값들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 중 질소의 함량은 약 79%, 산소 함량은 따라서 21%입니다. 쉬우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대기 중 질소 함량은 몇 퍼센트? 79%. 따라서 산소 함량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질소 함량 79, 산소 함량 21. 다음, 발화억제 물질이 아닌 것은 질산염 아닙니다. 발화억제 물질이 아닌 것은 질산염입니다. 자, 도복 피해. 도복이 뭐죠? 바람으로 벼가 쓰러진 것을 도복이라고 하는데 도복 피해 양상이 아닌 것은 수발화를 방지한다. 수발화는 수확기 전에 물속에서 발화되는 현상이죠. 도복으로 인한 피해로 오히려 수발화가 생기겠죠. 따라서 수발화 방지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도복 피해 양상이 아닌 것은 수발화 방지. 광합성은 온도, 광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 아닙니다. 광합성은 온도, 광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은 광포화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포화점 0.1%까지만 증가합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온도, 광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적 격리가 무엇인가? 생리적 격리란 개화기의 차이 그리고 교잡 불임 이와 같은 원인으로 유전적인 교섭이 방지되는 것을 생리적 격리라고 합니다. 생리적 격리는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 생리적 격리란 유전적인 교섭이 방지되는 것이다. 다음, 단위 면적당 생물 체량이 가장 많은 미생물은 뭐다?
사상균이다.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역사상 가장 많은 미생물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미생물이다. 다리 면적 당 생물 차량이 가장 많은 미생물은 사상균이다. 호기적 조건, 호기적 조건 뭐죠? 산소를 좋아한다. 또는 필요로 한다. 이런 호기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질소 고정작용하는, 단독으로 질소를 붙잡고 있는 이런 미생물은 아조토박터, 아조토박터. 뭔가 호기적인 느낌이 나나요? 호기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아조토박터. 토양이 자연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생성된 토양 중에서 중력의 힘에 의해 생긴 토양은 붕적토, 중력, 붕적, 중력, 붕적토입니다. 식물체에 흡수되는 무기물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종종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익숙하게, 친숙하게 돼야 됩니다. 질소의 형태, 인산의 형태, 염소의 형태.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붕소만큼은 B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붕소는 H2BO3의 형태로 식물체에 흡수가 된다라는 점 챙겨가실게요. 미사가 많은 토양은 배수성, 물을 내보내는 성질이죠. 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 양분 보유능, 보비력이라고도 합니다. 배수성과 양분 보유능이 모래와 점토의 중간이다. 즉 보기에서 배수성과 양분 보유능이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미사가 많은 토양은 배수성과 양분 보유능에 있어서는 모래와 점토의 중간이다. 토양 단면도에서 5층은 유기물층이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외우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외우실게요. 층 순서대로 5층, A층, B층, C층, R층 요 순서대로 유, 용무, 집, 모, 암 이라고 여겼습니다. 5는 유, A는 용무, B는 집, C는 모, R은 암입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O, A, B, C, R은 유용무, 집, 모, 암 친구 이름이죠. 유용무, 유용무 집이 뭐야? 유용무 집 모함? 자가야? 전세야? 자, 여기서 유는 뭘까요? 유기물층이죠. 그리고 용탈, 그 무기물이라고도 합니다. 무기물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적층, 그리고 모재층, 그리고 안반층이죠. 이렇게 O, A, B, C, R 유용무집 모함, 자가야, 전세야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질화작용, 질화작용 영어로는 nitrification이죠. 질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와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화작용은 산소가 많은 밭에서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산화층에서 일어나고요. NH4+가 1차로 아질산균에 의해서 NO2- 질산균에 의해서 NO3- 이같이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이 공식을 눈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식물의 영양소를 토양 용액으로부터 식물 뿌리 표면으로 공급을 하는 기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 작용되는 원리를 기작이라고 하죠. 답은 뿌리 차단 집단유 확산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뿌리가 집단적으로 확산된다. 영양소를 토양으로부터 식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집단적으로 확산된다. 뿌리 차단 집단유 확산입니다. 큰 토양 입자가 토양 표면을 구르거나 미끄러지며 이동하는 것을 포복행군, 포복행군 즉 포행이라고 한다. 자, 큰 토양 입자죠. 구르거나 미끄러집니다. 큰 입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포복해서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포복해서 행군하는 모습과 같다 해서 포행이라고 우리는 외우겠습니다. 토양의 용적 밀도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적 밀도를 측정하면 토양의 구조 발달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의 용적 밀도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양의 구조 발달 정도를 알기 위해서다. 자, 다시 나왔죠. 토양 단면 기본 토층 중에서 무기물층은 무슨 층이다? 우리 외웠죠? O, A, B, C, R 유용무집은 뭐야? 전세야? 자가야? O, A, B, C, R 유용무집 뭐함? 자, 여기서 묻고 있는 질문은 무기물층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A층이 되겠습니다. O, A, B, C, R 유용무집 뭐함? 화강암에 가장 많은 무기성분은 규산이다. 화강암에 가장 많은 규산, 화강규, 화강규.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다른 문제까지 같이 가져갈게요.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가 있고 논토양의 유형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를 다 외워버리면서 논토양까지를 같이 해결하실게요. 저에게는 딸이 둘 있어요. 첫째 딸은 화사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봄이고 중학교를 다녀요. 즉 화사고 봄이중,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는 화사고 봄이중이다. 화산회밭, 사질밭, 구원밭, 보통밭, 미숙밭, 중점밭,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는 화사고 보미중. 자, 이것으로 밭토양과 논토양에 대한 분류까지 모두 잡고 가실게요. 시설재배 토양의 연작장애 피해는, 시설재배 토양의 연작장애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외실게요. 그 토양이 전염성 선충 피해를 입었더라. 시설재배 토양의 연작장애 피해로서 그 토양이 전염성 선충 피해를 입었더라. 정답은 토양 이화학성의 악화, 그리고 전염성 병균, 선충 피해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답전 윤화는 이 연작장애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활동이죠. 인산의 고정은, 고정이란 말은 인산이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인산의 고정이라고 합니다. 인산의 고정은 중성 토양에 의한 고정이다. 중성 토양일 때는 오히려 고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인산의 고정이 중성 토양에 의한 고정이라고 제시가 되면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물감색소, 직물, 피역공장의 폐기수에 함유된 토양오염 물질로 논 상태에 해작용이 큰 물질은 비소다. 물감색소나 직물, 피역공장의 폐기수에 함유된 토양오염 물질로 논 상태에 해작용이 큰 물질은 비소, 비소입니다. 1대1형 비팽창형 점토광물은 카올리나이트다. 1대1형 점토광물은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다. 철의 유효도, 유효도라는 것은 토양 양분 중에서 식물이 흡수 가능한 양분의 비율입니다. 철의 유효도는 산성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산성일 때 철 화합물의 분해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철의 유효도가 높아져서 작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철의 유효도는 산성에서 높다. 맞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 산화, 환원, 동시.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토양은 식토다.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토양은 식토다. 점식, 점식. 유기농업은 적정량 수준의 작물을 생산하고 축산물 생산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적정량 수준의 작물을 생산하고 축산물 생산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생산성을 최대화 추구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유기농업은 적정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가불화합성. 자가불화합성은 암술과 수술의 기능이 정상적이나 자가수분은 하지 못하는 성질을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하는 것은 양배추와 무입니다. 양배추, 무. 우리 어릴 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기억나시죠? 이 둘이 어때요? 굉장히 불화합하죠? 자가불화합성, 양배추도사, 무도사. 유기농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추출자재는 식물추출자재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제충국님 바이 제충국님 바이오밥 제충국님 바이오밥입니다. 카보후라는 뭐죠? 네, 농약이죠. 제충국님 바이 포식성 곤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플라시스 1이응에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곤충은 주로 포식성 곤충과 기생성 곤충이 있는데 포식성 곤충은 포식성 응애류 플라시스 1이응에 꽃등에 이렇게 응애 등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응애 등애들이 많은 것은 포식성이고 자 그러면 기생성은 뭐냐? 고치벌, 침파리, 꼬마벌, 맵시벌 이렇게 벌과 파리 이런 종류들이 주로 기생성이에요. 포식성은 뭐라고요? 응애 등애 이와 같은 것들이 많고 기생성은 파리와 벌 이와 같은 것들이 많더라. 자도는 생체중 25kg까지는 케이지 사육, 우리에서 사육이 가능하다. 50kg까지라고 한다면 정답이 아니죠. 자도는 생체중 25kg까지는 케이지 사육이 가능하다. 시설의 토양관리 중에서 객토, 지력 증진을 위해서 다른 흙을 가져와 썩는 활동을 객토라고 하는 거죠. 객토를 하는 이유는 미량 원서를 공급하고 염류 직적을 제거하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토양 침식 피해를 입었을 때 객토를 하겠죠. 자 그런데 객토하는 이유로서 토양 침식의 효과 때문에 객토를 한다? 뭔가 좀 어색하겠죠? 토양 침식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고구마 상처에 유상 조직인 코르크층을 발달시켜서 병균 침입을 막는 방법은 큐어링이다. 자, 이것은 이 용어를 알면 금방 쉬워요. 큐어, 영어로 낫게 하다, 치유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 상처를 낫게 하는 방법은 뭐다? 큐어링이다. 고구마 상처엔 큐어링, 고구마 상처 큐어링. AB, F1이죠. F1과 제3품종을 교배시켰더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삼원 교배라고 합니다. F1과 제3품종을 교배하는 것을 삼원 교배. 산도 중성은 pH 6에서 7입니다. 산도 중성은 pH 6에서 7. 병충해 방제를 위한 경종적 방제법. 위생적인 재배를 위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토지 선정과 품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생육 시기를 조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과실의 봉지 씌우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1년생 또는 다년생 목초를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자연적으로 성장한 잡초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초생법이라고 합니다. 1년생 또는 다년생 목초를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자연적으로 생장한 잡초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초생법이라고 합니다. 이 초생법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의 유실이 방지됩니다. 하지만 잡초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고 병해충이 잠복하는 장소가 되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광의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것은 자색광이다.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것은 자색광, 400나노미터 자색광. 작물이 생장하는데 알맞은 토양은 유기물이 적당하고 작도층이 깊은 토양입니다. 작물이 생장하는데 알맞은 토양은 유기물이 적당하고 작도층이 깊은 토양. 요수량. 요수량은 작물 건물 1g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이죠. 이러한 요수량이 가장 큰 식물은 주로 콩과작물입니다. 알팔파와 팥. 자, 외우는 방법은 알팔파 팥. 대충 발음할수록 더 빨리 외워져요. 알팔파 팥. 필수 원소는 아니나 샐러리, 사탕무 등의 시용 효과가 있는 것은 나트륨이다. 샐러리, 사탕무 등의 시용 효과가 있는 것은 나트륨. 1년 휴작 작물은 시금치와 생강입니다. 1년 휴작 작물은 시금치와 생강. 1년 휴작 작물 시금치 생강. 연풍. 솔솔 부는 바람이죠. 연풍의 특성은 건조할 때 어때요? 바람이 솔솔 불면 작물 건조를 촉진시키겠죠? 연풍이 불면 건조할 때 작물 건조를 더욱 촉진시킨다. 억제시킨다고 제시가 되면 정답이 아닙니다.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추구하는 것은 유기농업이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유기농업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나오지면 땡큐죠. 이랑을 세우고 이랑 위에 파종하는 방식은 휴립 휴파법이다. 이랑을 세우고 이랑 위에 파종하는 방식은 휴립 휴파법이죠. 하나 더 가져갑니다. 이랑 위가 아닌 고래. 고래 파종하는 방식이 뭐죠? 휴립 구파법입니다. 이랑 위에 휴립 휴파. 이랑 고래 휴립 구파법. 좁은 범위 일장에서만 화성을 유도하고 촉진하며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는 것은 정일 식물입니다. 어떻게 외우냐?
정해진 일장이 있다. 두 개의 한계 일장. 정해진 일장이 있는 식물은 정인 식물이다. 연면시비는 액체 비료를 식물의 잎에 바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면시비는 부족한 무기 성분을 서서히 회복시킬 경우에 적용한다?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액체 비료를 잎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빠릅니다. 보통 비료의 시비는 뿌리를 통해 흡수되지만 잎으로 흡수시키면 보다 빠른 식물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시비는 부족한 무기 성분을 빠르게 회복시킬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력 기계화 재배로 면적당 수량 증가가 가능한 이유가 아닌 것은 생력 기계화 재배. 생력 기계화 재배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경영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노동력 증가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약, 절감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생력 기계화 재배로 면적당 수량 증가가 가능한 이유가 아닌 것은 노동력 증가입니다. 고온으로 발생된 해작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위조의 억제입니다. 위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는 거죠. 잎이 고열일에 마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고온으로 인해서 잎이 마르는 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위조 억제가 아니라 위조 또는 위조의 심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고온으로 발생된 해작용이 아닌 것은 위조의 억제다. 토양의 잎단화. 토양의 잎단화는 균근균 균사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잎단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잎단화를 한 과정에서 균사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균사가 토양과 엉켜져서 잎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토양의 잎단화는 균근균 균사와 관련이 있다. 정답입니다. 종자춘화형 식물이 아닌 것은 종자춘화형 식물이라는 것은 종자에 싹을 약간 틔우죠. 이러한 최하 종자 시기에서 저온 처리를 통해 춘화하는 것을 종자춘화형 식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자춘화형 식물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는 녹채춘화형 식물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녹채춘화형 식물은 어느 정도 커진 다음 저온을 만나야 춘화가 되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죠. 이러한 식물은 양배추 있을 수 있고요. 양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 양파 등이 녹채춘화형 식물입니다. 종자춘화형 식물이 아닌 것은 녹채춘화형 식물, 양배추, 양파. 작물의 환경이나 생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해 죽는 것을 순화라고 한다? 아니죠. 환경이나 생존 경쟁에 견디지 못해 죽는 것은 도태라고 합니다. 도태. 작물의 환경이나 생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해 죽는 것은 순화가 아니고 도태. 도태라고 한다. 개방된 토수로에 투수하여 이것이 침투해서 모관 상승, 토양 속의 작은 공급을 이용하는 모관 상승을 통해서 근권에 공급하는 방법은 계급법입니다. 개방된 토수로에 투수하여 모관 상승을 통해 근권에 공급하는 방법은 계급법, 계급법입니다. 이외에도 암급법 있죠. 이것은 지하에 각종 관을 설치해서 이 관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아비법. 아비법은 통상 과수를 재배할 때 뿌리 깊숙하게 물을 어떻게 기계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비법입니다. 그리고 수반법은 과수원에서 과실나무를 재배할 때 두세 그루마다 주변에 고랑을 파서 물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공급하는 방법을 수반법이라고 합니다. 개방된 토수로에 투수하여 모관 상승을 통해 근권에 공급하는 방법은 계급법, 계급법입니다. 윤작 방식의 원리로 토양 보호,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피복 작물을 심지 않는다? 정답이 아니죠. 토양 보호를 위해서 피복 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피복 작물을 심어서 지표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작 방식의 원리 중에서 토양 보호를 위해 피복 작물을 심지 않는다? 아, 틀린 답입니다. 피복 작물을 심어서 지표를 보호합니다. 작물의 분화, 작물 분화 과정입니다.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고 이어서 도태와 적응 그리고 격리가 나타난다. 맞나요? 맞죠? 변방의 도적을 순화시켜 격리하여라. 변방의 도적을 순화시켜서 격리하여라. 변, 유전적 변이 그리고 도태와 적응 순화 격리입니다. 변방의 도적들을 순화시켜서 격리하여라. 유전적 변이 도태와 적응 순화 격리.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의 증대는 비료 성분의 용탈을 조장한다? 아니죠. 토양에서 양이온 치환 용량의 증대는 비료 성분의 용탈을 조장하기보다는 비료의 흡착성을 더욱 커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 증대는 비료 성분의 용탈을 조장한다. 틀린 답입니다. 비료 성분의 흡착성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토양 삼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토양 삼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토양 삼상은 자주 출제될 문제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겠습니다. 토양 삼상은 무기물, 유기물 그리고 액상. 그리고 액상은 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상은 공기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토양 삼상은 무기물, 유기물, 액상. 액상은 물로 표현, 기상은 공기로 표현될 수 있다. 원형질 단백질에 마이너스 SH기가 많은 것은 마이너스 SS기가 많은 것보다 내동성이 높다. 내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SH기가 많은 것은 마이너스 SS기가 많은 것보다 기계적인 인력을 받을 때 미끄러지기 쉬워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원형질 파괴가 높고 그리고 내동성이 증가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원형질 단백질에 마이너스 SH기가 많은 것은 마이너스 SS기가 많은 것보다 내동성이 높습니다. 식생이 무성하면 지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층면보다 낮다? 아니죠. 식생이 무성할 때 식물이 호흡을 합니다. 지표면에서 식물 호흡이 왕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표면의 이산화탄소가 상층면보다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식생이 무성하면 지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층면보다 낮다는 정답이 아닙니다. 식물 호흡으로 인해서 지표면의 이산화탄소가 더 높습니다. 유기물을 시용할 때 유기물 시용 시 질소기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건은 탄질률 30 이상입니다. 이 탄질률은 CN이라고 하고요. 식물체 내에서 이런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탄소가 질소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탄소량이 질소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필요한 질소량을 못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양에서 이 질소를 빼앗아가는 거죠. 토양에서 질소가 빼앗기니까 식물은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기물 시용 시 질소 기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건은 탄질률 30 이상, 탄질률 30 이상입니다. 도복의 유발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도복은 화공류가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하죠. 이 도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배수입니다. 이 배수는 오히려 도복을 경감시키는 방법이죠. 이런 도복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밀식, 촘촘하게 심는 것, 품종, 병충해 이와 같은 요인들은 도복을 유발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배수는 오히려 도복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다. 밭에서 한해를 줄일 수 있는 재배적 방법으로 뿌림꼴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한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위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해 가뭄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뿌림꼴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맞나요? 아니죠. 이러한 가뭄에 의한 피해는 뿌림꼴을 오히려 낮게, 뿌림꼴을 낮게 함으로써 수분이 접근하기 쉽도록 수분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밭에서 한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배적 방법으로 뿌림꼴을 높게 하는 방법은 맞지 않고요. 낮게 함으로써 수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기의 주요 성분 중에서 농도가 10% 이하, 10% 이하 또는 90% 이상 이와 같은 조건이 되면 호흡의 시장을 초래하는 성분은 정답은 산소입니다. 농도가 10% 이하, 90% 이상이면 호흡의 시장을 초래하는 성분은 산소예요. 이 산소는 일반적인 대기에서 약 21%를 차지합니다. 정답은 산소입니다. 작물의 생존 연한은 1년생 작물, 2년생 작물, 3년생 작물로 나뉜다. 아니죠. 1년생 작물과 2년생 작물로 나뉩니다. 이때 1년생 작물을 한 해살이, 그리고 2년생 작물은 두 해살이 또는 월년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물의 생존 연한은 1년, 2년생 작물로 나뉘고 1년생 작물은 한 해살이, 2년생 작물은 두 해살이 또는 월년생이라고 부릅니다. 배수, 물을 배출하는 것은 경지 이용도를 낮게 한다. 배수는 경지 이용도를 낮게 한다. 틀렸죠. 사실 배수와 경지 이용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수를 하게 되면 그 같은 공간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지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배수는 경지 이용도를 낮게 한다. 틀린 답입니다. 논토양에서 철과 망가니즈 등이 용탈되어 환원 상태로 된다. 정답은 틀렸죠? 반대입니다. 환원의 결과물로 철과 망가니즈 등이 용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토양에서 철, 망가니즈 등이 용탈되어 환원 상태로 된다. 틀린 답이고요. 환원의 결과물로 철과 망가니즈가 용탈된다. 토양에 서식하고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에너지를 얻으며 특히 이것의 배설물은 토양 입단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탄소, 그리고 질소, 황 이와 같은 성분을 배출하고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에 섞여 있는 흙과 잔여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배설물, 이 배설물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식물성 영양소를 녹이는 역할을 또 해요. 그리고 이런 지렁이들이 토양 안에 구멍을 파서 통기성을 좋게 만드는 역할까지 합니다. 따라서 토양에 서식하고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에너지를 얻으며 배설물이 토양 입단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렁이다. 치환성 염기, 이 치환성 염기는 교환성 염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치환성 염기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와 같은 양이온을 흡착해서 보다 쉽게 다른 양이온과 치환 또는 교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이온을 치환성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소는 제외가 됩니다.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물질이 아닌 것은,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pH에 맞춰지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기성인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염기성 비료를 시비를 해야 되는데요. 2번, 3번, 4번은 이와 같이 마그네슘과 칼슘을 포함하고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특히 수소이온, 수소이온은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물질이 아닌 것은 H2CO3 1번입니다. 거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의 시용은 지렁이 개체수를 증가시킨다. 맞죠? 분해된 유기물은 지렁이가 이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을 시용하는 것은 지렁이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수와 통기성이 양호하고 입단 모양이 대체적으로 육면체로 구성된 것은 괴상 구조이다. 배수와 통기성이 양호하고 입단 모양이 되게 육면체로 구성된 것은 괴상 구조이다. 맞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것은 이 육면체에 있습니다. 괴상 구조의 특징은 외관이 다면체 각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육면체 등의 힌트가 있을 때는 괴상 구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입상 구조는 구형을 띠고요. 주상 구조는 각주상 또는 원주상, 판상 구조는 얇은 판자상 이와 같은 큰 특징적인 부분들을 외우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상 구조는 구형, 주상 구조는 각주상, 원주상, 판상 구조는 얇은 판자상이다. 암모니아 산화균은 나이트로소모나스이다. 맞습니다. 암모니아 산화균은 나이트로소모나스. 토양이 알칼리성을 나타낼 때 용해도가 높아져서 작물의 과잉 흡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은 몰리브덴입니다. 이 몰리브덴은 토양이 알칼리성일 때 용해도가 높아져서 작물의 과잉 흡수될 수가 있어요. 과잉 흡수될 수가 있는 성분은 몰리브덴이다. 토양의 산화하는 전위값으로 공기 유통과 배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이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이때 백금 전극을 사용해서 전극의 표면과 토양 사이에 생기는 표준 전위차를 산화하는 전위값이라고 하고 표기는 EH로 합니다. EH가 플러스일 때는 산화 환경,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환원 환경이 됩니다. 자, 이때 공기의 유통과 배수 상태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산화 능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 EH 값이 저하가 됩니다.
이처럼 공기유통과 배수상태가 불량인 토양에서는 EH값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기유통과 배수상태를 산화하는 전입값으로 알 수 있다? 정답이죠. 산화하는 전입값으로 공기유통과 배수상태를 알 수 있다? 정답입니다. 토양 생물 중 조류는 유기물 분해자로서 가장 중요하다. 아니죠. 조류는 유기물 분해자로서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유기물을 생성하고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류는 유기물 분해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기물 생성과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지문은 정답이 아닙니다. 틀림표입니다. 토양 오염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중금속의 흡착은 pH가 높을수록 적어진다? 틀렸습니다. 중금속의 흡착은 pH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pH가 높을수록 중금속의 흡착은 커진다. 반대로 pH가 낮아지면 수소와의 결합 능력이 더 증가됩니다. 따라서 중금속이 탈착이 돼서 흡착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중금속의 흡착은 pH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pH가 높을수록 커진다. 산성비. 산성비는 B점 오염원이다. B점 오염원은 넓은 장소, 불특정 장소, 도시나 도로 이와 같이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조그마한 오염원들이 서로 결합해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오염원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성비는 그렇죠. 비점 오염원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점 오염원은 폐수 배출 시설이나 유독물질 저장 시설, 축사 이처럼 특정 오염원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성비는 비점 오염원이다. 맞습니다. 시설 재배 토양에서 돈분퇴비, 돼지의 분뇨를 말하죠. 돈분퇴비의 시용은 염류 농도를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돈분은 질소분과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악취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퇴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분퇴비는 시용을 자제하고 있어요. 시설 재배 토양에서 돈분 퇴비 시용은 염류 농도를 감소시킨다. 틀림표입니다. 화학 종속 영양세균의 주 에너지원은 빛이다? 아닙니다. 화학 종속 영양세균의 주 에너지원은 유기물을 산화함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화학 종속 영양세균의 주 에너지원은 빛이 아니고 유기물을 산화함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판상 구조는 수평 배열의 토개로 구성된 구조이며 투수성이 가장 불리하다. 판상 구조는 수평 배열의 토개로 구성되어 있고 투수성이 가장 불리하다. 가장 큰 힌트는 수평 배열이죠. 판상 구조는 수평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가는 투수성까지도 불리할 것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다른 구조들도 한번 짚고 갈게요. 입상 구조는 구형을 띠고요. 주상 구조는 각주상 또는 원주상을 띕니다. 괴상 구조는 다면체 각형을 띈다. 입상은 구형, 주상은 각주상 또는 원주상, 괴상은 다면체 각형을 띈다. 특징 기억하실게요. AL 알루미늄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물질이다? 알루미늄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물질이다? 아니죠. 자, 그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물질은 무엇이냐? 카구리 수납장소 니 아비가 불었다. 카구리는 요즘 나오는 라면의 종류입니다. 카레맛 노구리를 카구리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카구리 수납장소 니 아비가 불었다. 카드뮴, 구리, 수은, 납, 니켈, 아연, 비소, 불소. 카구리 수납장소 니 아비가 불었다. 이렇게 숙지하실게요. 리조비움. 이 리조비움은 공생질소 고정균이다. 리조비움은 공생질소 고정균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공생질소 고정균이란 단독으로는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로지 공생함으로써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균을 공생질소 고정균이라고 하고 리조비움은 공생질소 고정균이 맞습니다. 유거수량의 감소는 피복작물에 의한 토양 보전 효과이다. 유거수는 빗물 중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빗물을 유거수라고 합니다. 이 유거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피복작물에 의한 토양 보전 효과가 맞느냐? 맞죠? 피복 작물로 인해서 토양에 스며드는 투수력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유거수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거수량의 감소는 피복 작물에 의한 토양 보전 효과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식토는 물에 의한 침식에 가장 약하다. 식토는 물에 의한 침식에 가장 약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식토는 점토 함량이 높아요. 따라서 배수성과 투수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한 침식을 가장 받기에 쉽습니다. 식토는 물에 의한 침식에 가장 약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강우량이 강우 강도보다 침식에 주는 영향이 크다. 강우량 비 오는 양이 얼마나 세게 오는 것보다 침식에 주는 영향이 크다? 아니죠. 이 영향은 강우 강도, 즉 비가 얼마나 세게 오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오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우 강도가 강우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강우량이 강우 강도보다 침식에 주는 영향이 크다? 틀린 표현입니다. 입 진문이 마른 병은 벽시 소독으로 방제가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제한됩니다. 가능한 병이 있어요. 도깨비 아니고 도깨키, 도열병, 깨시무늬병, 키다리병. 이 도깨키는 벽시 소독으로 방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진문이 마른 병은 벽시 소독으로 방제가 가능하지 않아요. 유기농업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주된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유기농업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주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령 가격이 높거나 모양이 예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주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유기농산물 토양 개량을 위해서 화학공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공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든 비료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유기농산물 토양 개량에서는 화학공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는 사용이 불가하고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든 비료 사용이 가능하다. 농장 동물의 생활 환경 요인은 품종,
혈통 등 유전 정보이다. 틀렸죠? 생활 환경 요인은 온습도, 빛, 소리, 공기, 산소, 이와 같은 것들이 생활 환경 요인이고요. 품종, 혈통 등은 생활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표현은 틀린 답이고요. 생활 환경 요인은 온습도, 빛, 소리, 공기, 산소 등이 되겠습니다. 광선은 유기 벼종자 발아의 필수 조건이다. 광선은 유기 벼종자 발아의 필수 조건이다. 아니죠. 유기 벼종자는 광 무관계 종자입니다. 따라서 광선의 유무에 발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광선은 유기벼종자 발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브루셀라병. 브루셀라병은 우리나라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아니죠.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병은 우리나라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녹비 작물은 천근성으로 상층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녹비 작물은 천근성으로 상층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틀렸죠. 심근성이 좋습니다. 여기서 천근성이란 오이나 호박처럼 뿌리가 얕고 넓게 자라는 것을 천근성이라고 하고요. 심근성은 방울토마토처럼 뿌리가 깊게 자라는 것을 심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은 천근성이 아닌 심근성이 더 좋습니다. 제시된 표현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과 관련돼서 내용이 맞는 것은 가축복지를 고려해야 된다. 가축복지를 고려해야죠. 맞습니다. 가능하면 자연교배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내병성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맞는 표현이죠. 약초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가축복지를 고려해야 되고 가능하면 자연교배로 내병성 가축을 사육하며 약초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돼지 식육의 경우 유기가축으로 생산할 때 최소 3개월의 전환기간을 가져야 한다? 아니죠. 최소 5개월의 전환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돼지 식육의 경우에는 유기가축으로 생산할 때 최소 5개월의 전환기간을 가져야 한다. 3개월의 전환기간 틀린 편입니다. 최소 5개월의 전환기간을 가져야 한다.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화학합성농약을 주로 이용한다? 틀렸죠. 유기농업에서 어떤 표현이든 농약, 제초제 이런 표현은 다 틀린 표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농업의 방제 방법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 천적을 이용하는 것, 담뱃잎 추출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유기농업에서의 방제 방법입니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합성농약, 이와 같은 농약, 제초제 표현은 모두 틀린 표현으로 제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공교배에서 F1 을 만들고 F2부터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및 개통 선발을 반복해서 우량 유전자형 순개를 육성하는 방법을 개통 육종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개통 육종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개통 육종은 인공 교배에서 F1을 만들고 F2부터는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그리고 개통 선발을 반복해서 우량 유전자형 순개를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개통 육종. 식육 생산용 한우는 입식 후 3개월 이상 전환 기간을 가져야 한다? 아니죠. 최소 입식부터 출하까지 12개월 이상의 전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식육 생산용 한우는 입식부터 출하까지 12개월 이상의 전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설 내 환경으로 탄산가스가 높다? 시설 내에서는 탄산가스가 높을까요? 아니죠. 낮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시설 내 탄산가스 농도는 낮죠. 별도의 탄산시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설 내 환경으로 탄산가스가 높다는 틀린 표현이고 탄산가스가 낮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탄산시비가 필요하다. 정밀농업이란 한 포장 내에서 종자, 비료, 농약을 각각 달리하여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며 생산성을 최대로 하려는 농업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밀농업에 대한 정의죠. 정밀농업이란 한 포장 내에서 종자와 비료, 농약을 다르게 하여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최대로 하려는 농업이 맞습니다. 작물 요수량이 큰 것은 알팔파, 팥, 클로버 등이 있습니다. 알팔파, 팥, 클로버. 작물 요수량이 큰 작물은 알팔파, 팥, 클로버. 순도 99% 이상의 골부는 유기사료에 첨가가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죠. 골부는 유기사료 중에서도 동물성 성분으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첨가가 가능합니다. 경축순환농업으로 사육하지 않은 농장 퇴비를 유기농업에 사용하려면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도에서 75도씨를 유지하며 15일 이상 경과가 필요하다. 경축순환농업으로 사육하지 않은 농장 퇴비를 유기농업에 사용하려면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 더미가 55에서 75도씨를 유지하면서 15일 이상 경과가 필요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퇴비와 온도는 55에서 75도씨가 알맞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유효한 미생물까지도 죽게 되죠. 병해충 종합관리의 기본 개념 실현을 위해서 병해충의 개체군을 박멸해야 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의 목적은 병해충 전체의 박멸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농작물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종합관리의 기본 개념 실현을 위해서 병해충의 개체군을 박멸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유기농에서 무경운은 예방적 잡초 제어 방법이다? 아니죠. 무경운은 무, 즉 경운을 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예방적으로 잡초 제어를 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유기농에서 무경운은 예방적 잡초 제어 방법이다? 틀린 표현입니다. 유기축산물의 유기배합사료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류는 유기축산물의 유기배합사료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류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들깨 완전 대박 들깨묵, 대두박, 아마박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스피드 문답함이 300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